삼서리까지 올려놓고 네. 더 자리 비움. 이러면은 제로위치 입장에서는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 행보를 가져간 트리스탄 선수가 네. 그렇게 센 스쿼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초밥 1순위로 네, 가져갈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 BJ 선수도 거울을 바로 활용해주면서 쉐네. 이러면은 스턴이 더블이 돼서 네네. 초반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갈 수 있겠죠. 쉔 2성이 붙어준다면. 네, 그 다음 지금 닥터우 선수 지금 고연포. 이게 또 한때 또 고연포 카사딘 유행했거든요. 이번에 뭐 닥터우가 또 고연포 카사딘 쪽을 한번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올라프도 이제 사용 가능하고요. 일단 PJ 선수는 2연승 거두면서 연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쇼진도 범용성이 높기 때문에 뭐 미리 만들어서 빌드업한 아이템은 크게 상관이 없죠. 지금 잠깐 발명 선수의 화면이 보였는데 네. 이제 수호자의 친구에서 지금 럼블이 나온 것 같네요. 근데 아이템 구성을 보아하니까 약간 피오라 쪽 그냥 빌드업으로 쓰다가 이제 바꿔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또 스테락이 나와 있기도 하고 네. 또 이러면은 또 나중에 또 럼블 영증 기대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아이템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좀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자석 제거기도 하나 있고 뭐 영증 나오면은 영증 쪽으로 이제 보라파동 해설이 언급한 것처럼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올라프 피오라 지금 템 구성은 상당히 좋아요. 보통의 선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을 두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뭐 뜨는 대로 잘 갈 수 있죠 선수들은. 하면은 또 좋은 성적까지 따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 뭐 복도 올 거고. 오, 네. 좋죠. 자 하나하나 또 챙겨가고 있습니다. 어우 슬픈지까지 하나 파악도 하고 뜨는 아이템에 따라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진짜 넓게 보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처음에 굳이 가지 예. 않고 천천히 보고 있네요. 뭔가 차근차근 좀 더 관망하는 느낌인데요. 우리 루피우스 선수는 지금 아리에 지금 적응형 투구를 만들었는데 네. 이러면은 네, 약간 선봉 아리 쪽으로 지금 갈 수도 있네요. 레벨업도 찍었고요. 아래쪽에 아리 배치 배우고 있고요. 트리스탄 선수도 상당히 좋은 게 이렇게 스태틱 두수를 바로바로 활용해주면서 물론 1골드가 아깝긴 하지만 네. 어차피 행보로 골드가 수급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렇게 두술로 한번 이기면서 피 관리하면 너무 크게 이득이죠. 예. 닥터 선수 트타 2성이 지금 대기석에 트타 2개 힘을 또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영원한 겨울이 있으면은 네. 참 이제 원거리 딜러 입장에서 공속이 느려지는 게 크게 압박이 되거든요. 지금 2연승 기록하고 있는 닥터 오. 네. 제로이치 선수도 지금 피 관리가 좀 하고 싶을 거예요. 아 트리스탄 선수. 예. 트리스탄 68, 제로이치도 뭐 72. 상태 서로 좋지는 않아요. 오 이거 트타가 네. 해주나요? 트타 2성이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시켰어요. 네. 확실히 보면은 딜러라고 하기에는 네. 조금 많이 애매하긴 하죠 조합 자체가. 그나마 이제 차원문에서 폭탄이 한 번씩 나와서 딜을 넣어주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막 세진 않은데요? 그래도 태블만까지 바로 만들어주면서 예. 강하게 가죠. 탱탭은 되게 든든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라인 거의 다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딜러라인까지 전진이 됐습니다. 이제 CL 선수도 이제 예. 지원 허수아빌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 지금 벌써 70가량 차이가 납니다. 자 일단 골드를 다 받았고요. 82골드. 아무래도 기반 자체로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쇼진 챙기면서 좀 차원문 어쨌든 돈이 많기 때문에 8렙 리로를 빠르게 굴릴 수 있잖아요. 오 그리고 이제 라이트 실드 활용하면서 또 요새가 방마저 늘려주기 때문에 라이트 네. 실드로 실드 해주면은 이 시너지까지 활용하는 유머 라이트 선택이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아리가 좀 긁어주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판 자체가 이렇게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판이라 네네 네 확실하게 이렇게 특출나게 센 선수는 없네요. 자 앞에서 워익이 좀 최대한 좀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선수들이 초반에 거학을 많이 선택을 안 하는데 루피우스 선수는 나오는 아이템 바로 활용하면서 네 아무래도 BF 두 개로 이제 주검을 처리하기는 애매하니까 빠르게 거학으로 처리까지 했습니다. 초밥집이 뭔가 그
선순위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을 현재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러면 오히려 예. 1등을 달리고 있는 뭐 스틸리스 선수나 오박사 선수나 기분이 네. 좋죠. 이럴 때는 그냥 상위권 하는 게 낫겠어요. 어쨌든 새로 고침의 날에다가 칠레까지 빠른 템포를 굴려주면서 최소한 이제 베이가 2성과 백스 2성을 딱 이번 턴에 찍고 돈을 모으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예. 베이가 2성은 빠르게 나왔지만 네. 백스가 안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베이가 2성 왼쪽 아래에서 확인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타이밍에는 되게 허수아비도 이제 솔랄이 나왔고 예. 네, 지금 조냐 베이가가 있기 때문에 좀 피갈리 면에서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시아 선수의 피가 지금 63이고요. 3연패 네.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제이 선수가 스트락을 두 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뭐 만일 지금 7연승의 오박사 아 지금 불타고 있어요. 오 딱 오박사 예. 선수가 배치가 정말 좋은 게 딱 투타를 왼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영원한 네. 겨울을 피했죠. 자, 투타가 지금 프리하게 딜할 수 있고요. 투타를 때리지 않은 게 어쨌든 공속 항소에 예.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지만 전체적인 백파워가 살짝은 부족하긴 합니다. 이제는 트리스탄 선수도 힘이 좀 느껴지고 네, 있는데 계속 지금 예열이 되고 있어요. 네. 구인수가 쌓이면서 네, 이러면은 오박사 8연승 자 이렇게 트리스탄을 또 잡아내면서 8연승 기록하고 있는 오박사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로위치 저 워윅 50 피오라 갈류 앞라인에 배치가 돼 있고요. 자, 이제 간절하게 BF 하나 네 BF만 떠주면 복제기 타이밍까지 오박사 선수의 연승이 안 끊기면은 진짜 못 말립니다. 다른 선수들이 오박사 90이고 스틸리스가 지금 2위인데 61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지금 템도 좋고 오박사 네. 지금 바로스 2성도 나왔네요. 이죠. 자 11연승 거두고 있고 바로스가 9인수 또 들고 있었고 고연포 근데 발명 선수도 지금 피오라 2성 라칸 2성의 카밀까지 네. 지금 백구성은 완성이 됐어요. 아이템 구성도 상당히 좋고요. 딱 죽절을 든 피오라가 정리를 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 정리 당하거든요. 네네네. 뒤쪽에서 제라스 그리고 바루스가 멀리서 계속해서 네. 쏴주고 있고요. 피오라가 지금 잘 버텼지만 네. 네 일단 정리가 됐고요. 하나하나 이제 앞라인 깨냈고 바루스 제라스 나왔거든요. 네, 너무 안정적으로 딜링을 해주면서 고연포 네. 구인수로 평타 딜러 느낌이죠. 네. 자, 빠르게 빠르게 때리는데 그게 딜이 다 박히는데요. 네 CL 선수 이제 베이가 3성 이러면 이제 한시름 났죠. 루피우스 선수도 이제 계속 바닥치면서 라이즈 2성 때까지 리로를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루피우스 선수가 지금 2성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기물들이 다 겹쳐가지고 이게 2성 잡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예. 지금 골드 2골드밖에 없고 지금 2연승인데 이 연승을 이어가야 되는 루피우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연승이 끊기는 시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예. 마지막에 이제 아칼리를 정리해줘야죠 라이즈가. 네, 외투를 활용해서 시간 없게 많이 벌었어요. 자, 이러면 라이즈만 라이즈가 잡혔어요. 지금부터 이제 예. 긴장이 될 겁니다. 졌기 때문에. 와, 저 고연포 구인수 바루스가 네. 네. 이렇게 또 트리스탄 선수를 그냥 탈락을 시키네요. 자 이렇게 트리스탄 선수가 네 번째 로비 4에서 가장 처음으로 탈락을 하게 됐고요. 최소 하나는 삼성을 찍어야 버틸 힘이 있습니다. 나오나요? 왜? 근데 꼭 저렇게 이제 두 장씩 예. 줘가지고 예. 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7마리 때 저렇게 나오지. 네. 자 여기 한 번에 페어로 떴고요. 구이 삼성이 뜨긴 했지만 네. 어쨌든 앞라인 아직 모데카이드 삼성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앞라인 버티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녹색 피 상태가 좀 좋지 않는데요. 앞라인 좀 뚫립니다. 후웨이한테 다가갔어요? 네, 네. 정리 안 하고 갔는데 다시 했어요. 네. 아무래도 삼성바드를 이제 같이 찍는 김에 찍은 건데 예. 파워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죠. 아이템도 없고 이렇게 연승을 가져가고 돈을 아끼면은 이제 네. 주술로 아이템이나 또 유물 아이템 지원 아이템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덱퍼 훨씬 올릴 수 있고요. 자 제로위치와 루피우스 선수인데요. 두 선수 모두 뭐 피 상태 너무 좋지 않고요. 루피우스는 아직도 못 찍었어요 라이즈에서. 그러네요. 외롭네요. 네. 지금 왼쪽 혼자. 하지만 이제 제로위치는 또 이성작이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라인 뚫어내고 딜러들한테 벌써 전진이 돼 있고요. 라이즈까지 마무리됩니다. 너무 많이 나네요. 예. 일단 지금 오박사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2등은 확정이라서
이제 1등 플랜을 조금씩 이제 봐야겠죠. 예. 골드도 잘 모아놨고요. 80골드. 클리스는 지금 골드 없고요. 아,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클리스 탈락 위기입니다. 아, 저게 일단 바드 삼성이 아니라 모대 삼성이었다면은 네. 좀 더 좋았을 텐데. 주술로 10골드짜리 복제기까지 뽑았는데 모데카이도 삼성이 안 나와서. 아, 칼리스타가 찍고 있어요. 멀리서 찍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명 선수가 스틸리스 선수를 6등으로 만들어 보냈네요. 자, 트리스탄, 루피스 그리고 이제 스틸리스까지 이제 5명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딜템이 부족했다면 뭐 대천사라든지 앞라인이 부족하다면 구원이라든지 선택지가 많습니다. 맛있는 거 많아요. 아, 이러면은 약간 제라스의 대천사 노려주는 것 같죠, 오박사 선수? 일단은 다이애나 써주면서 요새까지. 자, 모르가나 이성. 바로 배치를 시켰고요. 이제 이 차근차근 빌드업해 나가는 게 니코도 네. 완벽하게 또 모르가나 이성 적으면서 바꿔주고 도장까지. 자석 제거기랑 제조합기까지 혹시라도 아이템 안 맞으면은 바꿔줄 준비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든 것까지 완벽하군요. 네,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덱을 한 번에 바꾸다가 이제 이성작이 안 돼서 오히려 전필드보다 약한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꾸는 진짜 오박사 선수 되게 노련하네요. 있고요. 오, 저 PJ도 복제기까지 예. 활용하면서 찍었습니다. 닐라 삼성. 그러네요. 네, 나오긴 했는데 예. 지금 타이밍이 좀 늦었죠. 좀 늦은 타이밍에 이제 닐라 삼성이 나왔고요. 최대한 배치로 아칼리 배치 바꿔주면서 상대방 딜러 쪽으로 붙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칼리가 오른쪽 이제 위에 배치가 돼 있어요. 저 딜러 라인 쪽으로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어쨌든 오박사 선수도 예. 바루스에 거의 모든 딜템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바루스만 죽으면 조금 딜링 쪽으로 챔피언이 부족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바루스한테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바루스 계속 예열하고 있고요. 네. 자, 닐라가 어우 잡혔죠? 어, 이러면은 바루스가 쳐요. 오, 정리가 예. 되겠네요. 네. 바루스 타겟팅 당하면 도망을 못 갑니다. 고연포라서. 자, 쉐를. 어, 그리고 남의 아이템도 지금 거의 행장이죠. 잘 들고 왔어요. 오, 사코주는 이제 주술 제라스 전용 증강이죠. 어쨌든 사코 하나씩 추가하고 이러면은 바루스도 어느새 다섯 장이라. 또 기회를 노려서 바로 삼성작도 갈 수 있습니다, 오박사. 그렇죠, 지금 확실한 1등 플랜이죠, 4코 삼성. 뭐 여차하면 이제 5코 삼성까지. 네. 네, 상급 변이를 이용해서. 자, 이제 오박사 그리고 이제 위에는 CL. 마지막에 저 조냐를 든 예. 베이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베이가 처리가 아니라 지금 백스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백스 계속 있고 베이가 한 칸 걸어오면서 올라왔고 바루스도 여기까지. 지금은 이제 조냐도 지금 안 터지고 있어요. 예.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벽하게 1티어 덱을 구성한 선수들 상대로는 아무래도 오박사 선수의 덱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피오라 이성. 어, 큰일 났습니다. 예. 망령 해적검으로 지금 바루스가 타겟팅을 당했어요. 아, 근데 피오라가 피오라가 예, 예, 예. 네. 그냥 두 대 때리다 다시 궁수로 갔어요. 아니 바루스한테 금고끼리 써야 되는데 예. 아니, 바로 도망을 갔지만 하지만 지금 카밀이 지금 카밀이 바루스 잡았고요. 네. 그다음에 앞라인 마무리 제라스도 여기까지. 에이스는 피오라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 불타는 두 선수가 만났어요. CL 발명. 예. 한 번 더 망령의 적검. 자, 그럼 CL 선수가 지금 찬란한 아이템 주스로 가져왔는데 네. 백캡이 변했어요. 이러면은 네. 와, 카밀이 앞에서 좀 단단한데요. 네, 조냐가 아직 있죠. 예. 왼쪽 와. 하나 베이가 와, 그냥 뭐 정리가 되는군요. 이 랜덤 아이템이 딱 네. 하나 바뀌는 건데 정말 베이가의 가장 중요한 예. 찬란한 백캡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후반에 예. 계속 주술 사면서 주문력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네. 점점 맞기 까다로워지고요. 네, 이러면 이제 매칭이 오박. 자, CL과 오박사. CL 선수가 매치고 그럼 발명 선수가 매칭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일단 베이가의 조냐를 한번 뺐습니다. 바로. 조냐 뺐습니다. 바로. 자, 그럼 제라스 궁 한 번만 더 베이가한테 쏜다면 마다가 자, 한 번만 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아! 한 번 더가 안 되네요, 이게.
아 발명도 패배. 어 그렇네요. 아 이거 오박사 선수 클론에 패배했는데 예. 체력 차이 때문에 예예예 예, 예. 네. 발명 선수가 2등을 했네요. 자 이렇게 라운드 1 2일차 룸4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CL 선수입니다. 아. 자 CL 선수 8점 얻었습니다. 발명 7점.